인지 건강 향상 디자인이라고 들어보셨는지요? 안내 표지판에 큰 글씨를 사용하거나 눈에 띄는 색을 사용해 잘 보이도록 하고 휴식 공간엔 편안함을 주어 치매와 같은 인지 기능 장애에 대응하는 디자인입니다. 고령화가 빨라지며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데 경기도에서 노인 전문병원 두 곳에 이 디자인을 적용했습니다. 평택과 용인병원으로 가보시죠. 들어서자마자 눈에 띄는 기둥과 바닥에 표시된 웨이 페인팅을 따라가다 보면 어렵지 않게 재활치료실을 찾을 수 있습니다. 분홍색, 하늘색 등 각 병동별로 테마색을 정해 구분한 덕에 치료나 진료 후 병동으로 돌아가는 것도 쉽습니다. 또 엘리베이터엔 스티커를 부착해 한눈에 각 층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문이 열리는 방향을 표시해 타고 내릴 때 발생할 수 있는 충돌 사고를 방지했습니다. 시설 위치를 찾지 못해 이용자들의 혼선이 생겨 직원들의 안내가 필요했습니다. 바닥에 웨이파인딩을 확인하여 진료실 등 위치를 직원의 안내 없이도 찾을 수 있었고, 또 다른 노인전문병원, 이곳은 입구 쪽 가파른 경사로가 위험하고 출입구가 4개라 이용객들이 혼선을 겪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가파른 경사로는 미끄럼 사고가 나지 않도록 바닥을 도장하고 노란색으로 칠해 눈에 잘 띄도록 했습니다. 또 이렇게 표시된 화살표를 따라가다 보면 어렵지 않게 정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나무 그림이 돋보이는 벽면과 기둥의 녹색 페인팅이 공간에 들어서자마자 편안함을 안겨줍니다. 또 어르신들을 위해 안내 표지판 글자를 크게 조정해 가독성을 높이고 야외 산책로엔 풍경을 달아 청각을 자극합니다. 보행 안전, 인지력 향상, 정서적 기능 향상, 시각적인 혼란을 최소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정서적인 기능을 안정되도록 환경을 조성해서 치매와 같은 인지 기능 장애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잘 읽히고 오감을 자극하도록 환경을 개선해 치매에 대응하는 인지 건강 향상 디자인. 빨라진 고령화와 치매 인구 증가에 대비해 경기도가 올해 도립 노인 전문병원 두 곳을 선정해 환경 개선에 나선 겁니다. 도립 노인 전문병원에 인지건강 향상 디자인을 적용한 맞춤형 환경 개선을 추진하여 병원 이용객의 안전과 편의성을 향상시켰습니다. 경기도는 내년에도 도민 친화형 공공 디자인을 발굴해 다양한 곳에 적용해 나가겠다는 방침입니다. 경기지TV 이슬비입니다.